저희 드라마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길죠.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라는 독특하면서도 긴 제목을 가진 드라마고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에 연결된 존재, 멸망과 그리고 100일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 동경이 만나서 판타지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저희 드라마 관전 포인트는 우선 박보영 씨와 저 서인구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호흡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면에서 굉장히 두 사람의 케미가 돋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익 그리고 진아 그리고 형규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 구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메아리 작가님, 권영열 감독님, 이 만남에 굉장히 특별한 케미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윤메아리 작가님 대사와 스토리에서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권영열 감독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연출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가 왜 엄청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사람으로 하려고요. 저희 드라마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사람이고 이건 나가면 안 돼. 마음의 소리. 진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아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살면서 진짜 한 번쯤 진심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갑자기 멸망이 딱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잖아요. 멸망시켜줘! 누군 곳인데요, 그쪽이? 멸망. 시태그. 시태그. 한 멸망. 네. 이유는 일단 멸망이라는 캐릭터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이기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면서 심쿵 엔딩. 네, 그 대본도 워낙 좋지만 엔딩에서 항상 쿵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리딩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너타 엔딩에서 좀 쿵 하셨어요. 박병 선배님께서 멸망한테 3화였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 좋은 드라마로 좋은 현규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습니다. 저희 굉장히 치명적인 특별한 판타지 로맨스 되게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유쾌한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